자, 다음 쟁점은 당사자 소송의 소송 요건입니다. 당사자 소송은 예전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가끔 한 번씩 나와요. 당사자 소송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공법상 계약으로 많이 냅니다. 그 정도 알아두시고,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 44조 준용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. 나중에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, 23조 2항의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죠.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데. 따라서 집행정지라는 특별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,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나뉘게 준용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. 당사자 소송의 대상적격, 원고적격 뭐 이런 거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소익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. 당사자 소송도 확인소송 형태도 있고 이행소송 형태가 있어요.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은 무효확인사송과 다르게 확인에게 보충성을 요구합니다. 이건 이제 뭐 선택견 같은데 객관식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다음. 피고적격은 항고소송은 피고가 처분청이라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관할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.